네, 이번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바대로 오늘 추억의 도시락 반찬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특집으로 추억의 도시락 반찬을 준비했는데요. 이 마른 반찬 세 가지면 정말 밥한 그릇 뚝딱 먹잖아요. 네. 그리고 짝꿍 거밥 조금 더 뺏어 아유. 먹죠. 네, 제가 오늘은요, 북어 자반하고요, 진미채 간장조림, 청양고추, 어묵 볶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노하우를 팍팍 담아서 팁을 알려드리니까요, 요리 초보인 분들도 또 요리 고수인 분들도 보시면서 정말 좋은 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진미채 간장조림이에요. 네. 바로 여기 제가 진미채를 준비를 했는데, 맛있지, 이 진미채도 역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약간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 도시락 반찬 이렇게 들었다가 다 갈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생겼군요. 처음 네. 봤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저 진미채가 국산 되게 비싸요. 이거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진미채가 대부분 요거 가지고 바로 요리를 하면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물에 한번 헹궈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기를 조금 짜주시는 게 좋아요. 빨리 씻는 이유는 뭐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미채가 물에 너무 오래 담궈져 있으면 퉁퉁 불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물에 헹군 다음에 요거를 두시는데 여기에다가 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청주. 청주를 한세 큰술 정도 넣고요. 요거를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러면 비린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간 그 아까 제가 물에 한번 헹궜잖아요. 이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물에 한번 헹구고 나면은 비린맛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주를 좀 넣고 여기에다가 내열 용기로 덮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가서 1분만 가열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는 거예요? 네, 전자레인지에서 1분만 가열시키면 요게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보세요. 다르죠? 네. 입자가.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이게 야채 같아요. 야채 같아요? 맛있죠? 말랑말랑해요. 그쵸? 쫄깃쫄깃해요. 이제 저렇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요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반찬으로 만들었을 때 딱딱해지죠. 맞아요. 저 과정이 없으면 질기고 딱딱하거든요. 그쵸? 자, 그랬으면 이제 조림장을 만들어요. 자,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을 켜신 네, 건가요? 불 켰어요. 식용유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단맛 좀 매실청. 내게. 매실청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올리고당을 처음부터 그냥 넣어요. 마지막에 만약에 안 올리고당 넣고. 없으시면 그냥 물엿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진미채를 훨씬 더 맛있게 먹으려면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거 넣어요. 다진 마늘. 다진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한 소끔 끓여주세요. 요 진미채 간장조림은요, 우리가 보통 빨간색으로 먹는 그죠, 빨간색 그죠. 조림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넣은 건데, 요렇게 간장조림을 해도 훨씬 더 얕은 맛이 있어서 맛있거든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죠? 이때 청주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 가열했던 걸 넣으세요. 근데 왜 조림장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 조림장을 왜 끓이냐고요? 네. 이렇게 조림장을 끓이면 재료의 흡착이 잘될 뿐만 아니라 윤기가 많이 나서 냉장고에 보통 마른 반찬은 보관했다 먹잖아요. 네. 그래도 변함이 없이 굉장히 간맞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졸여주세요. 언제까지 졸이냐 하면 요 간장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세요. 저 진미채는 물 말아서 저는 그 위에 딱 얹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찬물에 말아가지고. 맞아요. 저 간장조림도 맛있고 고추장조림도 그쵸. 고추장조림은 아까 그 간장 베이스에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만 약간 더 풀면 돼요. 다른 거는 지금 양념해서 변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변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에다가 네.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만 고춧가루. 약간 빨간색으로. 네. 그리고 고추장 넣은 이 진미채 조림은요, 약간 맵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게 조금 물엿을 더 넣으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졸였어요. 네. 센 불에서 바로 졸여주세요. 왜냐하면 금방 졸여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청주로 한번 전자레인지에 돌려놨기 때문에 가열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들부들한 상태예요. 굉장히 부드럽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간장으로 저는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보통 식당에서는 그 빨간색으로 올리니까 그게 일반적이죠. 네네. 오, 자,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우리를 뭘 하냐면 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요거를 넣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진미채 간장조림 했을 때 이렇게 도시락 반찬을 쌌는데 먹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뭔가가 약간 새콤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마요네즈예요. 오~ 마요네즈. 저거 들어가야 돼. 이 마요네즈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윤기가 날 뿐만 아니라 부드러워지는데 단 한 가지, 이 마요네즈를 넣은 간장조림은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어요. 쉽게 산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요네즈를 넣은 간장조림은 금방 먹을 때 잡수시고요. 제가 시키지 않았더니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혹시 좀 더 오래 먹고 싶으면 마요네즈 빼고 네. 하면 되나요? 만약에 오래 먹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제가 지금 마요네즈를 뺀 상태의 간장조림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통깨만 약간 넣으시면 돼요. 통깨만 약간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요거 준비하시면 요거는 이제 마요네즈를 넣은 간장조림, 요거는 마요네즈를 안 넣은 간장조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잡수시면 요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로빈? 이 옆에서 요렇게 먹는 맛이 좋아요. 그럼요. 제일 부러워요. 제일 좋은 자리예요. 제일 좋은 자리인 거 알고 있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제가 원래 맛있죠? 먹어보던 것보다 네. 훨씬 다르네요. 작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에이. 뭐하지? 어떠세요? 옛날 맛이 좀 나세요? 아니 이거 진미채는 어쩜 이렇게 연해요? 그렇죠, 연하죠. 네. 옛날에 이 도시락 정말 그 마요네즈 맛이 나네요. 한 3교시 끝나면 다 먹었잖아요. 몰래 꺼내 먹으면 더 맛있다는. 와. 프랑스에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요? 아니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우리는 보통은 막 사과, 과일. 과일 쟁기거나 아니면 약간 되나? 좀 과자 같은 걸 되게 네. 간단하게 먹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먹고 싶었네요. 네. 와. 어렸을 때 이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도시락 모르죠. 우리나라도 그쵸. 도시락 안 사가지고. 근데 진미채는 진짜 부드럽네요. 너무 부드럽죠? 이거 냉동실에 원래 오래 있으면 딱딱해서 맞습니다. 하나 계속 씹어야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진미채는요. 이렇게 청주로 한번 버무려서 또는 맛술로 버무려서 전자레인지에 딱 1분만 가열시켜 놓으시면 정말 맛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리 초보도 쉽게 따라하는 추억의 도시락 반찬 특집. 오늘의 메뉴는 북어자반과 진미채 간장조림, 청양고추 어묵볶음입니다. 찢어놓은 북어포는 2cm로 자르고 맛술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서 센 불에 끓이고요. 불을 줄이고 북어포를 볶아줍니다. 잘 익은 북어포를 종이타월 위에 놓고요. 볶은 소금, 흰설탕, 깻가루에 고루 섞어주면 북어자반 완성입니다. 진미채 간장조림도 만들어 볼까요? 진미채에 청주를 버무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웁니다. 깊이가 있는 팬에 식용유, 진간장, 올리고당, 매실청, 다진 마늘을 넣고 중간불로 끓여주세요. 여기에 진미채를 넣고 조림장이 없어질 때까지 바싹 졸입니다. 조린 진미채에 마요네즈와 통깨를 뿌려주면 진미채 간장조림 완성! 청양고추 어묵볶음도 어렵지 않아요. 청양고추는 반을 갈라 송송 잘게 썰어주세요. 채반에 사각 어묵을 넣고 뜨거운 물을 끼얹고요. 얼음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뺀 사각 어묵은 반을 갈라 길이 3cm, 폭 1cm로 썰고 청양고추와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먼저 볶다가 매운 향이 올라오면 어묵과 간장, 맛술, 설탕을 볶아주세요. 어묵을 식히고 통깨와 깻가루를 뿌려주면 청양고추 어묵볶음도 완성입니다. 메뉴 걱정 덜어주는 추억의 도시락 반찬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었고 추억을 먹었고 이렇습니다. 북어자반, 진미채 간장조림, 청양고추 어묵볶음. 와, 찐입니다. 찐입니다. 네.